아기랑 평소에 자주 놀러 오는 곳이었는데 이제 선생님들께서 말씀해 주셔서 참여하게 되었어요. 뭐 사실 이제 뭐 봄에는 황사고 겨울엔 또 날씨가 춥고 하면 아이들이랑 갈 데가 없어서 늘 엄마들은 고민인데, 가까운 곳에 이렇게 또 실내 이런 데가 있어서 아무래도 놀기도 좋고 또 책도 많이 볼 수 있고 해서 정말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여러 발레나 뭐 이렇게 운동 같은 여러 가지 그 수업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제공되다 보니까 엄마들한테 참 좋은 것 같아요. 아, 이거 어떤 수업 제일 좋아요? 발레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아요. 우리 엄마 올 때까지 일단 기다려. 이게 가장 귀엽다. 뭐 안 귀엽다. 여기서 노니까 어떤 것 같아요? 재밌어요? 네. 뭐가 제일 재밌어요? 아무것도요. 어? 아무것도 재미없어요? 아니요, 하늘 여기 밑에서 바운 쓰는 거 재밌어요. 아, 에어 바운스? 네. 그게 제일 재밌어요? 저기 가면 재밌을 것 같아요. 뭐가 재밌을 것 같아요? 저기요, 몇 번? 같은 경우는 이제 영유아들 대상, 미취학 아동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어린 친구들이 와서 장난감 대여나 이제 책, 뭐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신체 활동할 수 있는 놀이 체험장도 있기 때문에 유아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이제 엄마들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저희가 부모 코칭 많은 프로그램도 진행되고 부모 교육도 진행되고, 그리고 이제 조부모 교육, 그다음에 아버지 교육, 이렇게 해서 전 연령층이 모두 다 이호 지원 센터 같은 경우 부모 지원 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책놀이 지도사에서 전문가 양성 코칭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생태 강사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전문가를 키워내는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제 뭐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원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이용을 해주시고, 이제 자조 모임을 지금 결성을 해서 지금 활성화를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공통된 화제로 이제 이야기를 나누거나 정보 교환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을 조성을 하고 장소 제공을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아이들을 데리고 어려운 곳에 가지 마시고 저희 부모 지원 센터에 오셔서 장소도 활용을 하시면서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 둘, 셋. 국민 여러분, 많이 이용해주세요.